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던 서울대.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 믿기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워낙 오랫동안 또 꿈꿔왔고 늘 그냥 이상으로만 보였는데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왔다는 게 한동안 되게 안 믿기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좀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초중학교 시절 그에겐 공부보다 게임이 우선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열중하면 끝을 봐야 했던 상훈이는 한창 유행했던 온라인 게임에 빠졌던 것이다. 매일 5시간 이상 게임에 몰두했던 그는 게임 고수들 사이에서도 지존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걸 했거든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거의 처음인 게임인데 그래서 그걸 중3 때까지 했으니까 6년 동안 거의 계속 한 거죠. 그 게임 내에서 한 레벨이 40? 그 정도 되면 되게 고수다, 뭐 지존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게임에서 레벨이 거의 50 가까이 됐었거든요. 성적도 좀 봐.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은 자연스레 떨어졌다. 영어가 지금 뭐? 127등? 니네 도대체 학교 몇 명인데? 야 이건 정말 심한 거 아니니? 그러고 뭐 이때 나 수학도 132등이다. 이게 언제냐 도대체 1학년.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주요 과목 성적은 한참 모자랐다. 부모님은 게임을 못하게 말리긴 했지만 게임에 푹 빠진 상훈이에게는 소용없었다. 아, 제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 PC 연결 선을 가위로 자른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이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졌다던데 저는 그렇게 나지 않고 이게 가위로 잘랐어 연결선을요. 그때 약간 애들이 이제 조금 멈칫하긴 했어요. 제가 당시에 신문에 났던 게임 중독표 검사를 해봤더니 중독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 가족들한테도 좀 미안한 게 있는 게 친척 집에 놀러 가고 해도 어른들한테 인사만 드리고 바로 친척 집에 있는 컴퓨터로 게임하고 그럴 정도로 제가 좀 중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 중독 수준이었던 상훈.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공부는 뒷전, 게임에만 몰두하던 그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생겼다. 일단 형이 서울대를 가버렸고, 그러니까 동생으로서 부모님께서 아무리 비교를 안 한다고 하시지만 제 스스로 그냥 막 비교가 되는. 제 내신을 한번 중학교 때 내신을 한번 계산해봤었거든요, 졸업할 때. 근데 1등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그 압박감? 어린 시절부터 함께 뒹굴며 놀던 형. 자신과 함께 게임을 하던 형이 서울대에 입학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게다가 우수한 성적의 중학교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것도 한몫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 학교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불안감도 되게 크더라고요. 과연 정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고등학교 때마저 계속 지고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공부를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 게임을 끊기로 했다. 하지만 습관은 무서웠다. 금단 증상으로 게임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게임을 깔았다 지웠다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다. 오늘 한 시간만 하자 또는 오늘 하루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자. 그러니까 또는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머리를 잠깐 식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들면서 좀 스스로한테 타협하는 자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스로 변명하는 자신에게 실망한 상훈이는 게임을 끊기 위해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공표하고 컴퓨터는 물론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까지 모조리 없애버렸다. 엄마랑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비울 때는 혼자 있으면은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치워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의지로는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 마우스를 치우기도 하고 인터넷을 선을 뽑아가지고 장롱석에 숨겨두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상훈이가 게임을 놓을 수 있도록 정신적 도움을 준 책을 만났다. 예, 이 책이 제가 게임을 끊고 공부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거든요.
경영 전략서인 이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 상훈이는 책의 주요 내용인 좋은 삶에 안주하면 위대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문구를 적용. 자신의 행동을 좋은 것과 위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좋은 것, 굿인지 혹은 위대한 것, 그레이트인지를 되게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피곤할 때 일찍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자버리는 것은 뭐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굿이겠지만 그때 또 졸음을 참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은 저는 그레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으로서는 이제 그게 제 인생이랑 되게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그전에 게임을 하고 즐겁게 지내던 삶도 물론 행복했으니까 굿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뭐랄까요? 더 미래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대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트까지는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게임을 끊은 지 한 달, 금단 현상은 사라졌다. 오히려 게임에 몰두했던 집중력을 공부에 적용시키자 모든 것이 공부에 집중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목표는 서울대.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 최상위권을 따라잡기 위해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할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기대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상훈이는 게임을 하느라 보낸 시간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정말 무섭도록 공부했어요. 청소하느라 창틀을 딱 이렇게 창문을 딱 열었더니 이중 창문 그 바깥쪽에 저 너머에 캔커피가 서는 게 이렇게 기차처럼 아주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쓰레기통 안에도 깡통이 두세 개가 막 뒹굴고 제가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정신이 번쩍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가져와서 감춰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졸음을 그걸로 달랜 거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4당 5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말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한 상훈이에게는 진리와도 같은 말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30분 정도 낮잠으로 충전하고 매일 새벽까지 동이 트는 것을 보고서야 잠이 들었다. 견딜 수 없는 피곤함은 자신이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과 정신력으로 버텼다. 신문이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배달이 오니까 그 소리, 그러니까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체적으로는 피곤함이 절정에 달아있지만 또 그때의 보람? 그런 거 덕분에 늘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지만 요령 있는 공부 방법을 알지 못했던 상훈. 그는 무조건 다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다. 고1 첫 시험에 앞서 모든 과목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모조리 외웠다. 일단 정말 100점을 맞고 싶긴 한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든 거 한번 다 외워서 한번 대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다 외웠는데 틀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을 복습할 때마다 형형색색의 펜들로 줄을 치며 책을 통째로 외워버린 상훈.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성적은 상위권으로 진입했지만 자신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공부량만으로 봤을 때는 첫 시험 때 당연히 전교 1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시험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실망도 컸다. 하지만 상훈이는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찾기 시작한다. 먼저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시험지를 비교 분석했다. 그러자 자신의 실패 요인이 보였다.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두 외우다 보니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후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파악. 집중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선생님은
읽어보라고만 말씀하신 데서는 안 나왔네 시험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서 서술형이 나왔네.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다음 시험 때는 이제 첫 시험 때 그냥 무식하게 정말 모든 걸 외우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태도를 버리고 이제 공부의 강약을 스스로 깨닫게 됐죠. 원하는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끈기와 인내를 얻었고 공부의 강약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자 수업 시간에 공부법도 달라졌다. 저는 선생님의 모든 말씀, 농담까지도 적었지만 이젠 강의 내용을 분석,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변화의 원리, 변화의 거의 정확합니다. 더 이상의 그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누워서 보시면 되는데요.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중요도를 분리, 강약 조절을 하며 필기를 해나갔다. 수업 시간을 그대로 옮기는 필기 방식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소화시킨 상훈이 이 방법은 선생님 역시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말한다. 많은 학생들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필기에만 의존해서 하면 심화된 문제 같은 거를 풀기가 어렵고요. 또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거의 뭐 시험은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글씨와 보충 내용으로 빼곡하던 책은 오히려 정리되어 갔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써져 있었는데 화이트로 제가 다 지운 거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쓸데없는 것까지 적어놓았던 부분은 지웠다. 중요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정말 밑줄을 그었던 모든 부분에 생년필로 줄을 그었던 것도 모조리 지웠다. 그 대신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교과 내용과 관련은 되지만 시험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엽적인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써놨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으면 사실 이제 눈도 분산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걸 덜 보게 되니까 이제 한마디로 책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죠. 책이 필기 내용으로 가득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심리적인 만족감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공부할 때는 중복되는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됐다. 중요한 부분만 강조, 시선의 분산을 막고 선생님의 설명 내용을 녹여 핵심 내용만 정리했다. 예, 이게 제가 저희 한 2학년 후반 혹은 3학년 때 저희 필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최종 발전 단계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좀 진한 색깔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좀 읽어보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나중에는 따로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책 한 권에 중요 내용을 모두 적어 공부할 때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뭔가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어떤 게 덜 중요하고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이 공부를 잘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선생님의 농담까지 적어가며 모두 외우던 상훈이는 자신의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자 시험지 분석을 통해 선생님의 말씀은 필요한 내용만 적어 공부의 강약을 조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한 권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눈에 잘 띄게 정리해 불필요한 반복 학습을 줄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 공부에 임할 수 있었다. 그 후 상훈이는 나머지 시험에서 최상위권에 진입.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긴장을 놓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던 상훈.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자신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진 것이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시간도 길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졌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딱 풀면서 이제 풀이법이 막히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시에 대한 압박감, 내가 과연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또 다음 시험 때 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도무지 수학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것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정말 심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던 상훈이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으로부터 구했다. 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선생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틈틈이 좀 잤어요. 제 수업을 마치고 막 복도로 나왔는데 상훈이가 뒤따라 나와서 선생님께 이제 고민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복도 한편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마음을 너무 그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그런 사실 자체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인정하고 그래도 책에서 눈을 떼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슬럼프를 이겨내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자신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뭐 방법,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되게 누군가 내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을 누군가 알아주고 같이 공감해준다는 사실을 되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러한 슬럼프는 상훈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입을 앞두고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씩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5분 만에 식사 끝내버리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서울대를 입학한 다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도 혼자의 힘으로 부족할 때는 주변의 힘을 빌렸다. 고등학교 때처럼 딱 뭐 주어진 거 선생님이 말해준 거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뭐 바람 쐬러 나가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하는 해서 그냥 시간을 그냥 보냈어요. 뭐 공부를 억지로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좀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서 지금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슬럼프를 꽤 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공부란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잡지 않으면 오르기 어려운 산과 같다. 그것을 이겨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고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암기 방법으로 공부하는 상훈. 일명 연상 암기법이라 스스로 이름 붙인 이 방법은 상훈이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찾아낸 암기 방법이다. 연상 암기법은 최상위권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가 만든 산물이다. 이 기법은 모든 것을 다 외우려 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며 여러 번 읽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다. 처음에 일단 그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쭉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형광 그 분홍색 형광펜으로 칠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 외에도 주변의 다른 내용들을 연상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장의 이런 흐름 부분 그런 것들을 파란색으로 칠했거든요. 주변 내용을 다 읽는다면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릴 일들이 머릿속으로 깜빡깜빡 연상을 하면 한 5분 정도로 시간이 확 단축되거든요. 그리고 단축되는 동시에 연상을 한다는 것은 머리 한 번 더 새긴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훈이는 공부의 핵심 요소는 암기이고 암기를 위해서 반복과 복습이 필수라고 여겼다. 중요한 부분만 외우고 축을 이루는 주변부는 머릿속에서 연상하며 외우다 보니 모조리 외울 때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더 잘 암기되었다. 그리고 200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상훈이는 전체 6개를 틀리며 수능 482점으로 전과목 수능 1등급을 받았다. 내신에 이어 수능에서도 그의 공부 방법이 통한 것이다. 그는 또한 중산고등학교 전체 1등으로 졸업했고 서울대 경영학부를 지원, 장학생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갖는 단란한 시간. 군입대로 집을 비운 형 대신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훈이. 위에 또 뭐 쌓여 있는 게 몇 개나 있지. 와 진짜 엄마. 그렇게 열중하던 있겠지. 게임을 끊고 공부에 매진. 형에 이어 서울대에 진학한 상훈이. 부모님은 대견하기만 하다. 왜 나는 커피 먹어도 잠만 잘 오던데. 아니야더라고. 하지만 상훈이가 공부에 몰두하기까지 상훈이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군. 열심히 했으니까.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뭐 저희도 늘 그랬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본인이 느끼고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이 뭔가를 본인이 느끼고 이렇게 스스로가 움직이면은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죠. 3년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상훈. 그는 자신의 꿈을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영학도의 꿈을 가진 상훈이는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위대하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위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전락해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그레이트한 일이지만 제가 여기서 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서울대 입학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노력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위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CEO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갈 생각입니다.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바쳐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훈이는 게임 대신 공부를 선택했고 이제 그의 꿈을 펼칠 순간은 멀지 않았다.